빨리빨리 좀 움직여. 그렇게 보채지 마. 이래봬도 부지런하게 움직이고 있는 거야. 그게 부지런한 거면 달팽이도. 자자자, 다 옮겼어. 거참 성격 한번 급하네. 내가 할 수 있는 건 빨리 해치우고 싶을 뿐이야. 그리 자신만만하다면 도시과학에 대한 정보 습득은 좀 진행했어? 몰라. 기존 물리법칙이 있다 해도 특이점이 전부 말아먹었는데 무슨 소용이겠어. 애초에 우리 사서들도 생명체라 정의할 수 있을지 모르겠고. 확실히 특이점은 도시를 이해하는 데 있어 큰 변수지. 그런데 사서의 정의가 어렵다는 건? 그 부분은 나도 솔직히 궁금해서. 사서를 뭐라 생각해? 인간은 아니지만 인간과 같은 존재? 모든 사서는 도서관 안에서만 존재할 수 있어. 지정사서와 보조사서는 로보토미에서 일하던 세피라와 직원이라는 원본이 있는 존재지. 그러고 보니 비슷한 말을 들었어. 예전 로보토미사의 직원들이 다시 육체를 부여받고 일을 할 수 있는 거야. 엔젤라는 분명 약속을 지켰지. 하지만 세피라와 직원만 부활한 게 아니야. 환상체도 함께 부활했지. 로보토미의 시설 대부분이 무너지고 빛과 전투로 에너지를 소모해버려서 물리적인 육체를 유지하고 있지 못하지만, 사서들은 육체를 복원했지만 정신적으로 불안정하고, 그래서 사서들은 환상체를 짊어지고 손님과 싸우는 거야. 우리도 마찬가지고. 그런 거였구만. 그래도 환상체라는 존재한테 힘을 빌린다는 느낌이었지 먹힌다는 느낌은 아니었어. 문득 어떤 선을 넘을 것 같을 때가 있긴 했지만. 그 선을 넘으면 뒤틀림이라고 불리는 현상이 되는 거야. 엔젤라가 그 선을 넘지 않도록 조절하고 있는 거고. 뭔가 무대 위에서 춤추는 꼴 같군. 그 말대로야. 이번에는 우리가 무대 위에 있는 것 같아. 엔젤라 나름의 복수일까? 그럴지도. 근데 나는 대체 왜 휘말려야 하지? 손님을 응대하는 과정에서 나와 보조사서들이 끔찍하게 죽는다 해도 도서관이 폐관을 하면 다시 형태를 갖추고 잠에서 깨어나. 하지만 손님을 응대할 때는 언제나 고통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느껴. 왜 그런지 알아? 잊어버리기 때문이지. 맞아. 사서들은 손님을 응대하는 시점에서 죽어도 다시 깨어날 수 있다는 것을 잊게 돼. 손님과 같은 처절한 마음으로 서로를 상대해야만 하는 거야. 매번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고통을 각오한 채 손님들을 마주하는 거지. 어때? 도서관의 초대가 이래도 치사하다고 생각해? 뭐 충분히 공평하지. 그래도 우리는 다시 되살아나기라도 하잖아. 결과적으로 죽는 순간에 모른다는 건 둘째 치더라도. 그러니 마냥 치사하지 않다고 할 순 없겠는걸. 폐관 후에 우리는 고통을 잊는다지만 아픔을 느꼈단 사실은 존재하잖아. 이 무대 위에서 노란하게 하는 엔젤라가 원망스럽진 않은 거야? 더 고통스럽게 할 수 있다면 진작에 했겠지. 엔젤라는 나름의 배려를 해주고 있는 것 같아. 예전 로보토미에서 직원은 말 그대로 소모품이었어. 다른 기업들과 같이. 하지만 적어도 여기서 사서는 버려지지 않아. 누구도 버려지지 않지. 버려지지는 않는다라. 뭐 어떻게든 좋게 보려고 하는 게 티페리트의 장점이네. 이게 다 관록이지. 난 가끔 도서관에서 눈을 감았다가 깨어날 때 다시는 깨어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해. 아니, 이곳에서 뿐만이 아니었지. 밖에서도 늘 그려왔어. 잠에서 깨지 않았더라면 싶었지. 어째서? 삐걱거리는 몸을 일으켜 아무 기대 없는 하루를 다시 시작해야 하니까. 기대가 없다고? 맞아. 무언가에 대한 기대 따위는 진작에 버렸지. 나 자신이나 이 돌아가는 세상은 결국 몰락할 거야. 너희가 말하던 그 마음의 병을 심하게 앓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난 우리가 좀 더 나아질 거라고 믿고 있어. 허, 믿는 건 자유니까. 그럼 무대 위에서 춤출 준비를 하러 가볼까?